60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된 PDF 파일을 오늘 처음 받았는데, 이제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중간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실제로 인쇄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오타를 다 잡아내가지고, 이제 출판된 책에는 오타가 없는 게제 목표입니다. 60번 테마주와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능한 여러 테마에 엮인 종목이 좋다. 이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하나의 테마에 확실하게 엮인 종목이 여러 테마에 엮인 종목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A번은 틀렸고요. B번, 테마주는 지수와 무관하게 재료에 따라 움직인다. 지수가 3% 5% 이렇게 하락하는 날에 테마 주고 실적 주고 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지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C번, 대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테마주가 좋다. 테마주가 이제 대주주 지분이 막 70% 80% 이렇게 넘어버리면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좋아요. 좋긴 한데 나쁜 점도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면 이제 어차피 대주주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게 답이에요. D.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투자하기 좋은 실적과 자산을 가진 회사에 대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분 공시한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이 실적이 좋은 소형주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런 소형주들에 이제 투자를 하냐면 테마주들이 보통 처음부터 테마주였던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적도 좋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낼것 같은 회사 중에서 이제 그런 종목을 이제 두 배, 세배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의 기본은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쓰레기 같은 회사를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누가 봐도 저평가인 회사를 테마로 엮어가지고 이제 상승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D번이 정답입니다. 2. 만약 정치인 P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정치인 P의 테마주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여기 오타 찾았네요. 이건 딱 봐도 정답이 아닌 게,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었을 때 문재인 테마주는 어떻게 움직였나. 최근에 이낙연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다음날 이낙연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 박원순 테마주는 왜 하한가를 갔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제 당선 여부랑 그 정치인의 테마주는 주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61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여기 오타 있어요. 어떤 게 오타냐면 모두 고르시옵니다. 그리고 선택지 D가 없어요. 지금 여기 D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디자이너분께 얘기 드려가지고 이제 책이 출판될 때에는 오타가 없이 그러니까 수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인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번 적립매매는 꾸준히 직접 해보면 연습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제가 챕터 23이 사실 관리 종목이랑 적립매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다른 책에는 없는데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이제 적립매매 종목으로 지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행동하라라고 제가 책을 쓴 거지. 적립매매를 직접 해보라고 책을 쓴건 아니에요. 그래서 A번은 틀린 선택지고요. B. 관리 종목에서 탈피하는 종목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 언급된 사례는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랑 AD칩스라는 종목이랑 그리고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관리 종목에서 탈피해가지고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4년 연속 적자였는데 5년 차에 흑자를 낼것 같은 종목은 투자를 해도 좋다. C. 자회사의 대규모의 금전을 대여하는 상장사는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팍스넷 사례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팍스넷이 회사 주인이 갑자기 바뀌고 수백억의 자금을 자회사로 대여해 가더니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게 됐어요.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자회사의 대규모의 금전을 대여하는 상장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적립매매를 할때 이를 정해 시장까지 들고 가는 것이 좋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적립매매할 때는 첫날이 가장 고가이니까 그때 팔아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랑 5번입니다.
62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증권사 전문가들이 쓴 리포트에서 목표가는 무시해도 좋다.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목표가는 항상 이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숫자나 적어 놓는 경우가 많고 자기도 실제로 그 가격에 매도 안 해요. 매수 보고서가 매도 보고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중립적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는 사실상 매도 의견을 담은 보고서라고 할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모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모 증권사의 이사님께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셨어요. 초대를 해주시고 이제 맛있는 밥을 사주셨는데 그 제가 한번 이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증권사에서 다들 매수 보고서만 작성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매도 의견을 담은 보고서는 보여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한번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종목 이름? 아 그냥 얘기할게요. 그 셀트리온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매도 보고서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매수 보고서긴 한데 목표가가 조금 이제 목표가랑 주가랑 현재 주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그런 리포트를 쓴 적이 있더니 투자자들이 몇십 명이 증권사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가지고 그날 업무가 마비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실 매도 보고서는 거의 없습니다. 10번. 증권사 리포트는 본문의 주요 정보가 모두 제목에 담겨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제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제가 언급한 예시는 이제, JSND라는 종목이었나요? 챔피언 자격자가 있는 뭐 도전자의 등장이었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상 무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주요 정보가 제목에 담겨 있으니까 본문만 보면 된다. D. 모든 증권사 리포트를 다 하나씩 읽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 증권사 리포트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종목을 분석함으로써 증권사 리포트 수준에 가까운 양질의 리포트를 쓸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저도 리포트를 몇번 써봤는데 반응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D번이 왜 틀렸냐면 하루에 증권사 리포트가 몇십 개씩 나오는데 이걸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만 읽어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만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답은 4번. 63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A번.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 중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는 회사가 더 매매에 적합하다. 맞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도 발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가 발행될 경우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 계속 많아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이 희석되겠죠. B.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된 종목은 별것 아닌 뉴스에도 크게 상승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볍고 사업 구조가 괜찮은 종목들은 상장 직후 큰 반등을 보인 다음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회사들. D.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폐지하는 거리가 멀어서 작전 세력들이 선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국 고섬이라는 회사가 2달 만에 상장 폐지 당해가지고 이제 그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피해를 봤겠지만 작전 세력들도 꽤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대주주의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면 신규 상장주에 큰 상승이 나타나고는 한다. 대주주의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다는 거는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큰 상승이 그 전에 일어나야겠죠? 정답은 5번. 64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신의 보유 종목 이외에도 이와 같은 테마에 속하는 종목의 시간의 가격도 참고해야 된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양광 발전 테마주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종목. 근데
그날 시간회에서 한 3종목 정도가 시간회 상한가를 갔는데 그 종목이 모두 태양광 에너지 관련 테마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은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이 없더라도 같은 테마에 있던 다른 종목의 상승이 트리거가 되어 주가 상승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상승하는 종목에, 그러니까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 같거든요. 뭐 기사도 쓰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확실히 세력이 올린 게 맞는데, 다른 이낙연 테마주들은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없어 보이는데 싶은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같은 테마에 있던 다른 종목이 상승하면서 이제 따라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A랑 B는. 이해가 안 되면 한 3번, 5번 읽어보세요. C.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모든 종목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력의 정의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주가 흐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상승해가지고 다른 이제 같은 테마의 다른 종목이 상승하는 것도 이제 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 맞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원칙을 가지고 매매했는지 매매 내역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매매 내역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뭐 무슨 종목 매매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투자 아이디어랑 원칙을 가지고 매매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마지막 문제네. 65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A. 우상향하는 종목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만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투기에 가깝다.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투기에 가까운 게 뭐냐? 투자랑 투기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챕터 2를 보세요. 챕터 2. 제가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는데 챕터 2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투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상향하는 종목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경향을 띈다. 이거 발레가 엄청 많아요. 전성기 때의 건설 회사들, 중공업 회사들. 우상향하는 회사들이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단자라는 종목 보세요. 10년 동안 우상향 해놓고 5년 동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피라는 정치인의 테마주가 큐라는 정치인의 테마주로 바뀔 수 있다. 구경GNM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야. 원래 처음에 손학규 테마주였다가 이제 김부겸 테마주였다가 이제 이낙연 테마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슈퍼개미가 5% 지분을 공시했는데도 큰 상승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큰 상승이 벌어지다? 이것도 오타 같은데. 큰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로 수정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맞는 게 구경GNM이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2배 하고도 50% 더 상승했어요. 근데 슈퍼개미가 이제 5% 지분 공시를 한 케이스였거든요.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C. 65번 수정해야겠다. 문제를 전부 풀어봤고요. 근데 문제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약간 주식 관련 도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집만 풀어봐도 이제 이론이 있으면 항상 실전 문제 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 풀이를 넣어봤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장 이제 주식을 시작할 건 아닌데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책을 읽고 한번 실전 문제를 풀어보신다는 게 이제 직접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를 넣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좀 아쉬웠던 점도 있어. 아쉬웠던 점도 있고 이제 좋았던 점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제 책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의 타겟이 초보자거나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막 그렇게까지 깊이가 있진 않아요. 특히 책의 초반부, 중반부에,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특히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부터는 약간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이제 생긴 노하우나 이제 제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거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은 사실 객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책의 내용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평생 같이 투자라는 거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얘는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하냐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제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책의 깊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일단 쉽고 직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확실히 여러분 걸로만 만드신다면 이제 상위 1%의 주식 투자자가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 당분간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고 좀 쉬면서 이제 혼자 집에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면서 좀 당분간 이제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